최근에 이 뚜딱이 아빠라고 하는 네가 빚쟁이로 묘사되었다가 또 갑자기 한순간에 500억 자산가로 또 소개가 되고 있답니다. 결국 이게 뭘 뜻하는 걸까? 곰곰이 생각해보면 언론에서 거짓말하는 겁니다. 그냥 조작질해가지고 조작해서 언론으로 내용들을 만들어서 자극적으로 그냥 시청률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조작과 가짜인 가능성이 다 크다라는 거죠. 우리가 뉴스나 언론, TV로 보는 많은 것들이 어쩌면 만들어진 걸 수 있다, 가공된 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. 액면 그대로 전부 다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. 아니,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못 믿고 또 TV나 기사를 못 믿으면 도대체 뭘 믿으란 얘기냐 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현실은요, 꽤 많은 것들이 가짜로 조작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사람도 마찬가지고요. 사람도 아무나 이렇게 보고 이렇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고 기대하고 고마워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사람들의 절박하고 어려운 그 상황을 이용해서 사기 쳐먹는 놈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의심하고 또 따져보고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것들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. 현실을 살아가는 건 참 냉혹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. 그러니 함부로 뭔가를 믿지 말자라는 겁니다. 뚝딱이 아빠 김종석이 어떻게 빚쟁이였다가 순식간에 500억 자산가로 바뀔 수 있냐라는 겁니다. 애시당초 빚쟁이라고 묘사하고 저기 뭐 모텔 이런 데서 되게 힘들게 산다라고 하는 그것조차도 조작이었던 겁니다. 이렇게 조작이 난무하는 게 TV나 언론 그리고 기사 이런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우리가 무슨 교수 이러면 그 사람의 권위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신뢰하려 하죠. 근데 현실은요,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업계 포획이 되어 있는 업계 앞잡이일 가능성이 큽니다. 부동산 관련해서 얘기하는 놈들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놈들이 무수히 많이 그러합니다. 그러니 의심하고 점검하고 뭔가를 얘기하면 그래 저 이야기의 이면에 뭐가 숨어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저 겉으로 보이는 모습,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 이런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런 것들만 따지고 다니다 보면 좀 그래도 현실적인 세상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생활화되면 적어도 당하는 삶은 피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요새는 양아치들, 사기꾼들 이 덩쳐먹고 용해먹고 하는 악인들이 너무도 많아서 아무거나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. 아침에 뭐 미라클 모닝 이러면서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여는 그런 이제 되게 힘든 이제 도전을 같이 해보자, 독서 모임을 가져보자, 좋은 말씀을 나누자, 뭐 교회나 절이나 여러 가지들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신뢰를 쌓고 그러고 난 이후에 투자하라 그러고 돈 빌려달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사기치는 것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. 공짜 아니면 뭐 혜택을 준다,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런 말에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런 말에 놀아나서 도장 아무 생각 없이 덜컥 찍는 순간 그럴 때 그냥 인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.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죠. 꽤 무섭고 꽤 엄난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.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넋놓고 있다가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거. 그래서 더 염려하고 더 대비하고 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. 그래야 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. 걱정도 많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앞이 안 보이기도 하고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. 그게 지금의 모습이고 지금의 상황입니다. 누가 뭐라 해도 아무것도 믿지 말고 의심하고 뭔가 좀 의논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가족하고 꼭 상의하고 확인받고 그리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. 이 여기저기 사면 초과에 그냥 몰려서 그냥 판단을 결정을 강요받을 때 그때 뭐가 생깁니까? 사고가 생깁니다. 그 어느 것이든 신중하게 내다보고 좀 더 조심하고 따져보고 살펴보는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사기꾼들은 만반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철벽이고 논리가 이 엄청나죠. 이미 그런 것들을 다
여행 연습하고 대비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사람 하나 요리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.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평범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에 빨려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들의 말에 이 항변한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.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죠.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. 함부로 누가 하는 말에 놀아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이제 악인들이, 사기꾼들이, 양아치들이 활개칠 겁니다. 그래서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. 더 함부로 뭔가를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따져보고 살펴보고 그래도 이상하다 싶으면 또 판단을 유보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살아야, 그렇게 지내야 삶이 지켜지는 겁니다. 얼마나 심한 악인들이 넘쳐나는데요.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. 그런데 놀아나면 죽어두고 인생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후퇴한다라는 겁니다. 그게 현실이니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되겠습니다. 걱정도 많이 되고 겁도 많이 나고 많이 우려스럽죠.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. 그래서 좀 편안하고 무탈하고 별일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.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. 내 생각대로, 내 바람대로, 내 의지대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사기꾼들이, 너무 많은 악인들이 활개치고 있어서 무난하게 무탈하게 사는 것 또한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? 걱정스럽고 겁나고 많이 암담한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더 정신 차리고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하게 사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참 씁쓸하죠. 참 막막하고 겁도 많이 나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계속 스스로에게 묻는 중입니다. 그저 길을 찾아야 되고 답을 만들어야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막막하죠. 이렇게 겁이 많이 나나 싶기도 하고요.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삶을, 우리의 이제 길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제일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사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. 겁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이런 것들이 왜 안 고쳐지나 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. 근데 내가 세상을 바꾸기가 쉽습니까? 무지하게 어렵습니다. 그보다는 내 자신을 좀 더 바꾸고 내가 함부로 걸려들지 않게끔 좀 더 신중하게 내 자신을 좀 생각해보는, 고려하는 것들이 더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안전하게 살아야 그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. 험난한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. 무섭죠. 두렵습니다. 겁납니다. 그래서 좀 마음을 굳게 먹고 움직여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잘 좀 살피고 따져보고 길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